뭐 보통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뭐 모닝빵을 먹고 커피에다가 뭐 이렇게 즐기시는데 가볍게 순대볶음에다가 아주 가볍게 감자탕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커피에다가 모닝빵 먹는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래요. 그냥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탕도 우리 괜당이었어. 감자탕. 감자탕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. 여기는 오가피를 넣어서 국물을 또 내신다고 해요. 아, 어, 왜 시원해 보여요? 왜 나가? 응? 집에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금방 만든 것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, 어, 바로 해장. 저거 냄비에서 이치 랑면 타임. 더 진해질 거고. 아, 그럼 막 국물도 좀 더 진해지고. 면을 야, 기가 막히다. 아니, 저렇게 지금 또... 저녁 시간이잖아요, 우리. 뭔가 느낌이 그런 것 같다. 당면이. 식도부터 위장까지 아스팔트를 예쁘게 촥 깔아놓고 융단을 그 다음에 고기랑 순대랑 부드럽게 쏙쏙쏙쏙 들어가라 하는 작품 쪽 뼈 사이에 아 부드러운 이 느낌 아우 야 감자탕에 이 뼈를 깨끗이 안 먹는 분들 너무 화나. 대부분 제일 맛있긴 해요, 근데. 야. 이거 빨아 먹는 재미 아니에요? 와우. 달고 너무 맛있다. 기수네요, 진짜. 곱창 순대볶음도 우리 괜담이었어. 감자탕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대볶음이 굉장히 유명하대요. 그런 이유를 알겠어요. 오픈하자마자. 와, 온 집안을 풍기는 이 순대볶음의 그 향긋한 그 향기, 고기의 향과 그 깨순, 그 깻잎, 깻잎의 그 향긋한 향. 일단 순대가 맛있어. 순대가 맛있네.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. 외쳐, 흰밥! 국물을. 끓여주고 흰쌀밥 위에 밥그릇이 좀 작아 보였어요. 이것도 비비면 안 돼. 응? 이런 건 또 비비면 숟가락이 안 돼. 커서 진짜 제가 말했죠? 어. 밥은 입 찢어질 만큼 많이 먹는 거라고요. 오. 진짜. 정말 맛있어 보여요. 와, 행복하다. 선생님 나오셨어요? 먹방 좌선생 변신. 아침에 떴습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돼지고기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.